올라! 아, 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PC 관련 브랜드 중에 브랜드 유니크함과 이 상징성을 따져본다면 아마 레이저는 당연히 1티어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레이저의 특징은 고성능과 감성이죠. 뭐 감성. 자, 늘 고성능과 이 모던함을 선보였던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가 이제는 RTX 3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고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출시한 레이저 블레이드 15 어드밴스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블레이드 15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RTX 3080이 탑재된 FHD 36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레이저의 노트북 패키징이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심심한 건 사실입니다.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패키징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늘 그렇듯 뭐 돈 써줘서 고맙다는 웰컴 카드와 간단한 설명서 그리고 융이 있습니다. 자, 레이저에서 보내준 리뷰용 노트북은요, 이 해외에서 바로 들어온 녀석이라서 뭐 네, 늘 플러그가 이 모양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런 변환 플러그를 사용해주면 되죠. 자, 어댑터 출력은 230W입니다. 노트북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디자인이 단조롭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또 블레이드 시리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제품의 무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실측 기준으로 2015g이 나왔습니다. 2k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상 기재되어 있는 2.01kg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댑터와 전원선 관련한 무게는 대략 한 747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북과 어댑터를 함께 휴대한다고 한다면 뭐 2.7kg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kg까지는 안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리뷰하는 레이저 블레이드 15 어드밴스 모델의 기본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는 인텔 10세대 i7-10875H가 탑재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베이스 클럭 2.3GHz, 부스트 클럭 5.1GHz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x1080 FHD 대상도를 지원하며 최대 주사율은 360Hz, 응답 속도는 2ms의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디스플레이에 걸맞게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메모리는 DDR4 2933MHz의 32GB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무선 연결의 경우 인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자, 입출력 포트로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 그리고 두 개 USB 3.2 젠2 포트, 그리고 PD 3.0 20V 충전기 사용이 가능한 C타입 USB 3.2 젠2 포트, 그리고 오디오 콤보 단자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UHS 3 규격을 지원하는 SD카드 리더기와 썬더볼트 3 포트, USB 3.2 젠2 포트, 그리고 HDMI 2.1 포트가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키보드와 터치패드일 겁니다. 자,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이고요. 레이저 감성에서 막 상당히 중요한, 뭔지 아시겠죠? 크로마, 개별 크로마 RGB를 지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RGB 감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키보드가 펜타그래프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좀 많이 반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 전형적인 노트북 키보드의 그 느낌입니다. 조용한 장점이 있지만 깊이감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냥 바닥을 탁탁 찍는 그 느낌,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터치패드는 굉장히 넓은 글래스 터치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다면 레이저 블레이드의 특징은 그대로 이어졌고 외형도 블레이드스러운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성능 제품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 고성능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본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는 어떨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색상 전역은 sRGB 98%, Adobe RGB 74%, DCI-P3 75%, NTSC 69%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스펙상 sRGB 100%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측정된 값을 보면 뭐 스펙과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 전역만 두고 본다면 뭐 사진 편집 등 그래픽 작업은 뭐 괜찮지만 영상 편집 및 색역이 중시되는 좀 더 전문적인 작업 영역에서는 좀 아쉬운 색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패널은 360Hz에 고주사율 그리고 뭐 게이밍 특성이 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감마 프리셋은 2.2로 세팅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는 328.9 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밝은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상 정확도의 경우 최소 0.18, 최대 3.86, 평균 0.76으로 색상 정확도는 진짜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색상 정확도라는 게 델타E 값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델타E 값이 3 미만이면요 전문가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 캘리브레이션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경 써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 색상 정확도는 진짜 각 잡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패널 분석 프로그램 상에서 체크한 전반적인 이 디스플레이의 등급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자, 얼마 전 제가 리뷰에서 처음 사용했었던 그때 소개해드렸던 벤치 프로그램입니다. 뭐 비디오 에디팅과 포토 에디팅을 다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죠. 테스트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단일로 보면 좀 비교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최근에 진행했던 인텔 11세대 CPU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스크탑 세팅이 굉장히 고성능 세팅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 노트북의 성능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C의 작업성에 중점을 두고 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체크하는 PC마크 10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를 두고 본다면 작업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성능 데스크탑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 고성능 노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 관련해서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게임 쪽은 벤치를 제가 돌리는 것보다 아예 그냥 프레임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360Hz 주사율을 지원하니까 뭔가 좀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쵸? 자,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상도의 울트라 옵션을 적용했습니다. 프레임은 평균적으로 170프레임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민 옵션을 하면 프레임이 더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국민 옵션을 하면요 GPU 사용량이 확 떨어지면서 프레임이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놀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역시 개적화다. 자, 반대로 가적화 게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버워치입니다.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음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 280프레임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버워치가 최적화는 정말 장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데스크탑 그리고 RTX 3080을 장착한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노트북이니까 아쉬움이 있겠죠.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으로의 성능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외부 모니터 연결해서 게임용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물론 완전 고성능의 그 데스크탑이 보여주는 게임 성능과 비교하는 건 좀 그렇겠죠. 자, 그럼 이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확인한 이 제품의 발열과 소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포토 에디팅이나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에서 이 테스트 중에 측정된 센서 측정값을 보면요 CPU의 이 최대 피크 온도는 94에서 95도 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피크 온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온도, 뭐 평균적으로는 80도 후반 온도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C마크10의 벤치 테스트 센서 값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CPU는 80도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렌더링 등 CPU 부하도가 높은 작업 구간에서는 이제 90도 중후반을 찍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배틀그라운드에서는 CPU 온도는 80도대, GPU 온도는 76에서 77도 정도를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워치에서는 GPU 온도가 대략 80도대, CPU 온도는 96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측정된 온도가 노트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온도까지는 아닙니다. 노트북 중에 쿨링이 정말 안 되는 제품들은 온도가 이보다 더 올라가는 거, 말도 안 되는 온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고성능 세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용 환경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온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요, 게임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그렇게 열감이 느껴질 만큼 온도가 이렇게 높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처럼 높은 부하도를 장시간 유지하게 되면 이제 손을 통해서도 꽤 열감이 느껴질 만큼 온도가 올라옵니다. 자, 후면으로 열이 배출되는 구조인데 이 열화상 사진을 보시면 게임을 30분 이상 구동했을 때와 일반적인 작업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 같은 걸 할 경우에 뭐 그 프로그램들의 벤치를 30분 정도 구동했을 때 요 비교 사진 보시면 차이점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펜 소음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숙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일단은 펜 소음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의 소음은 어땠을까요? MS 오피스 벤치를 구동한 상태에서의 펜 소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품이 엄청나게 정숙한 모델은 아닙니다. 펜 소음이 느껴지니, 펜 소음이 느껴지지 않니 라고 한다면 당연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이 펜이 돌아가네? 뭐 좀 도네? 이륙 준비하나? 이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 물론 뭐 이륙 준비하나 이런 표현은 게임을 할 때처럼 부하가 높게 걸렸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그래도 꽤 정숙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은 THX 스페셜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 스피커를 통해서도 좀 더 괜찮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장성도 궁금하실 겁니다. 제품 후면을 뜯어봤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는요, 굉장히 후면 뒷판 열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별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아주 간단하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를 보면 여분의 M.2 슬롯이 하나 더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M.2는 어디 있을까 하실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커버를 제거하시면 바로 밑에 M.2가 또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기존 장착되어 있는 M.2는 삼성 PM981A M.2가 장착되어 있고요. 메모리 역시 삼성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DDR4 3200MHz 클럭에 16GB 용량의 메모리가 2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이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고용량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크게 손댈 일은 없겠지만 스토리지 부분이라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여분의 M.2 슬롯을 통해서 확장을 하기는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트북 리뷰할 때마다 가장 요청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배터리. 대체 배터리 사용시간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 모델은 80W시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명에 보면 최대 7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당연히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배터리 사용시간을 곧이곧대로 믿진 않으시겠죠. 저도 잘 안 믿습니다. 자, 배터리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벤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비용이 이게 굉장히 비싸요. 1년에 150만 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잘 안 쓸 겁니다. 자, 이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적인 오피스 사용 환경과 영상 시청 환경을 기준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별도로 화면 밝기를 낮추거나 배터리 모드를 절전 모드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팅을 그대로 두고요. 배터리 모드로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는 배터리 잔량 20%를 남겨둔 시점에 종료가 되었고요. 오피스 환경에서는 5시간 1분, 그리고 비디오 시청 환경에서는 5시간 28분이 측정되었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는 배터리 잔량 20%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20% 잔량 부분은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기준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고민할 것 없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고성능, 고감성 역시 레이저다. 뭐 그만큼 가격도 아름답습니다. 오픈마켓 기준으로 380만원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쵸, 380만원이면 직장인들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인데 선뜻 지르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따라서 이 노트북을 오로지 게임만 생각하고 구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그 금액을 들여서 데스크탑을 맞추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아쉬운 점을 떠올려 본다면 아무래도 이 제품 발열 제어와 팬 소음이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동안 블레이드 노트북은 이 발열 제어와 팬 소음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제품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대 이상의 발열 제어와 소음도를 보여줬던 이 레이저 블레이드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대치를 두고 본다면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작업과 게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동성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보여드린 레이저 블레이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채널 러비다투에서는 다양한 IT 정보와 제품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하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Review의 테스트 항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전반적인 시간이, 테스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뭐 그만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15 어드밴스 모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이거보다 훨씬 더 작지요. 작고 가볍고 훨씬 더 휴대성에 중점을 두는, 약간은 얘보다는 좀 캐주얼한 녀석인데, 어떻게 보면 요거는 좀 직장인, 그러니까 수입이 좀 있으신 분들, 요거는 학생들에게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레이저 북입니다. 레이저에서 이번에 새로 내놓은 노트북입니다. 어떤 녀석인지 궁금하죠? 곧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